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저녁 6시 지원되었고요. 여기는 물론 현지 시각입니다. 여기는 인도차이나반도 중간에 있는 나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이고요. 여기는 뒷골목 구도심 뒷골목 이 길을 500m를 걸어가야 합니다. 구글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길이고요. 모두 지고 나면은 이런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우리 모든 스님자들께서 유튜버 블로거 안내를 해주셨는데 제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또 구글 아저씨가 시켜주시는 대로 가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건 좀 있어요. 맹신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구글 AI나 얘네들이 상당히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법 훨씬 더 빅데이터 축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연하고 강합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는 길 매 시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것도 뭐 아이폰이나 혹은 갤럭시폰은 안드로이드 체제 갖고 있는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데이터 전송받아서 그거 반영해서 막히는 길 돌리고 이런 게 있더란 말이죠. 대단하죠. 여기 뒷골목 가는 길 안내 구글 지도 길 안내에 있었어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좁은 길이거나 뒷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가,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가, 액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액티베이팅, 직접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범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보고되거나 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글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길로 밤에 제법 다녀봤는데 심지어 뒷골목이더라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위에 하늘은 보세요. 여기 완전 구도심에 오래오래 된 주상복합 아파트촌이거든요. 이 밑에 불 꺼져 있으면 완전히 우범지대 아니겠어요? 위에 보시면은 천막 막 둘러쳐져 있고 위에는 사람들 다 살아요. 그죠? 근데 밑에는 좁고 뒷골목 맞아요. 여기 사람 없으면은 진짜 완전 우범지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뭐 이 정도면은 안내할 만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으쓱했는데 조금만 걷다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맛있겠다 반영이 되고, 또 심지어 아주 왁작지껄 활성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길을 갔다가 그 대군더군다나 이 길이 가까운 길이고 지름길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계속요. 초기에 에너지가 많이 있어서 아프지만 않으면은 많이 걸어다닙니다. 돈은 얼마 안 들어요. 사실 금방 티벳까지 가는데 그랩으로 계산하니까 6,500, 7,000 리엘이 안 들더라고요. 2달러 안 듭니다. 여기 툭툭이 불러서 패스 앱도 8,000 리엘 정도 들고요. 그런데 뭐 로컬 분위기도 파악할 겸 아직 민감하게 제 감각이 살아 있을 때,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을 때 걸어보는 거, 제 초기 촉을 살리는데 제 경험상 이런 로컬에서 저 한 달 살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동네에서 한 달 살기 하려면은 촉이 좋아야 되거든요.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1년 동안 365일 넘게 380일 동안 한 100여 개 나라,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두 달, 남미 중미 두 달, 아프리카에서는 운전까지 하고 미국 대륙
캐나다 미국 두 달 한 2만 킬로 운전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한 번도 사고 없이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촉이었거든요. 감각.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세계 어느 사회를 가든지 촉은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민성, 생존에 대한 기민성, 원초적인 감각 같은 거요.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물론 그런 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스파이 훈련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즐겁게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좀 그런 밑밥이라 그러죠. 밑밥 작업, 베이스 작업을 충실히 잘 해놓으면은 확실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네, 생존의 그게 건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생존의 가능성, 건강과 관련해서 전 인생적인 차원에서도 그 갖고 있는 지식에 정비례합니다. 많이 알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끈기와 결단력 필요하거든요.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잘 하려면은 그런 거 필요해요. 감각들이요. 자, 초기에 아직 초기 살아 있을 때 많이 걸어 다녀 봅니다. 다행히 아프지도 않고요. 장염 없고요. 네, 두통 있었는 거 하나 마시고 나서 뭐 타이레놀 하나 먹고 나서 괜찮아졌고요. 네, 팔에 지금 피는 나지만은 네, 뭐 금방 나을 거고요. 괜찮습니다. 이상요. 저는 또 길을 찾아서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